시작했나 보다. 이게 아직도 우리 3개월 됐는데도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이. 네. 아니 중간에 광고 나갈 때 네. 광고 화면이 나가는 때도 있고 저 화면만 계속 비칠 때가 있어서 지금도 그냥 광고 나가는 건가 그러고 있었어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일본 와세다대학교 경제학과의 박상준 교수님. 그 일본에서 학생 가르치신다는데 어떻게 한국에 와 있냐 믿을 네. 수 없다. 진짜 와세다냐. 일단 모셔서 그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봐요 한국말도 잘하시잖아. 예전에 이상스러운데. 지금은 어떻게 한국에 와 계신 이유는 학기 중간에 왜? 네 제가 그 지금 안식년이에요. 아. 그래서 안식년 동안에 한국에 있는 대학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러시군요. 와세다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본어로 하십니까? 아니면 뭐? 주로 제가 있는 곳은 국제교양학부라고요. 네. 그 한국의 그 국제대학 있죠. 한국의 네. 국제학부인가? 국제학부네. 한국에는 국제학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네. 영어로 주로 하는데 일본어로도 일부 일본어는 제가 하고 싶어서 일본어 잘 못하는데 하고 싶어서 일부 하고요. 땡길 땐 일본어로 하시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저는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 일본어 수업을 제가 가끔 저기 뭐지 그 뭐라고 하냐 발런티어로 네. 할 때는 있어요. 네. 자발적으로 일본어 수업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고 네네. 대개로는 영어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 너희들 그렇게 숙제 안 해오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거 일본어로 어떻게 합니까? 일본어로 해봐요. 방송에서 근데 일본어 해도 돼요. 뭐 일본어 하면은 토착외구 하는 거 아닌가요? 토착외구는 일본어로 뭐라고 합니까? 토착은 일본어로 뭐, 그 도착구 왁구라고 하겠네요. 근데 숙제 안 하면 혼난다. 뭐 슈쿠다이 시나이 또 코마루죠. 그런 말씀하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러 가지 네. 뭐 일본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쌓여 있으시겠으나 최근에 총리가 밖에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거 좀 중점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하고 채팅창에 모여 계신 분들도 궁금하시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주제와 관계없이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기록해뒀다가 좋은 질문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2%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의 질문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을 네.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새로운 총리가 어떤 분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기시다. 네. 기시다. 기시다 아시는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 2015년에 위안부 합의할 때 네. 그때 윤병세 그 외무부 장관, 한글 장관하고 같이 위안부 합의했던 사람이고요. 네. 우선은 와세다 출신이고요. 아, 네. 거기도 와세다. 예. 근데 제가 1999년에 네. 그 다른 대학에 부임하면서 처음 일본에 갔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2년 되겠나요? 22년 동안에 총리가 한 10명, 11명 나왔어요. 네. 많이 바뀌니까. 그중에서 거의 절반이 와세다 출신입니다. 네. 근데 그 와세다 출신인데 이 사람도 일본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건데 이번에 그 총재가 되지 못한 고노도 네. 마찬가지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정치가 집안이 이렇게 많아요. 예, 예, 예. 아베도 잘 아시다시피 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할아버지도 의원이었고 본인도 의원이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때 3년 정도 미국에도 살았고요. 네. 근데 영어는 뭐 금수저. 그러네. 네? 금수저. 그렇죠. 일본은 이런 금수저라고 하는 게 선거에서 마이너스 요인은 아닙니까? 오히려 준비된 정치인이라고 받아들입니까? 굉장한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장기 신용은행이라고 지금은 네. 없어졌지만 네.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금융기관 거기에서 일을 한 다음에 대부분이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금수저 정치인들은 네. 이 사람도 그 다음에 장기 신용은행을 다니다가 그 다음 직장이 자기 아버지의 비서예요. 정치인 아버지의 네, 비서. 네. 국회의원 아버지의 비서로 들어가서 네. 거기서 배우다가 이제 아버지가 한테 지역구를 물려받든지 아니면 뭐 독립해서 아버지 지역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뭐 도전을 하든지 하는 것인데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려받으면 지역구 국민들은 아들 찍어줘요?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야, 그러니까 그걸 아니 일본은 선진국인데 왜 그래요? 저도 그것까지는 근데 그 예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네. 그 한국에서 겨울 연가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네. 네. 그게
그 이전에는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그 영화나 네. 드라마가 한국에 올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하고 하면서 그런 걸 많이 풀었거든요. 예. 그 뒤에 한국 쪽이 저쪽으로 드라마나 영화 갔는데 굉장한 네. 이제 인기를 예. 얻은 이제 그 계기가 됐는데 그 오부치라는 수상 같은 경우에도 그 따님이 물려받았는데 아무 경험이 없는 굉장히 젊은 여성인데 네. 그냥 뭐 나가자마자 당선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부모가 네, 그러니까 오부치라는 네, 자기 아.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네, 그냥 나가니까 되더라고요. 이야. 이상해. 무슨 생각으로 투표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투표를 왜 해? 거기는 잘 네. 교육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잘 교육받았을 아, 것이다? 네. 모르겠네. 왜 그러지? 하기야 뭐 미국도 뭐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딸이 대통령도 하고 뭐 그게 약간 그 일본이 네. 심하긴 한데 네. 저는 뭐 그 어떤 정치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의 그 애착이라는 거가 네. 좀 한국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름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인 배우 중에 안타깝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자 배우가 있어요. 예. 겨울연가에 배용준 씨 아, 아, 맞아, 맞아. 아니고 나온 네. 예. 네네 예. 그 아 박용하 씨인가요? 예. 예. 네. 근데 그분을 이제 한국에서는 기억하지도 않고 추모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게 일본 팬들이거든요. 아, 아 지금도요? 네네. 아. 네. 한번 정주면 되게 오래 가고 아. 그래서 단골도 있고 노포도 네. 있고 아. 아버지 직업 물려받고 네. 뭐 그런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번에 그 총리가 바뀐 건 임기가 끝나서가 아니라 중간에 스가라고 총리 하던 분이 이렇게 지지율 낮으면 나는 못하겠다.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임기가 끝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임기를 못 채우고 아베 수상이 나갔기 때문에 아베 총재가 나갔기 때문에 네. 그 남은 자녀 임기를 이제 스가가 했는데 네. 스가도 스가는 임기를 못 채운 것이 아니라 스가는 이제 임기가 끝났으니까 새로 선거가 시작되잖아요. 예, 예. 그 선거에 불출마를 한 거예요. 아, 스가는 나는 이제 나가지 않는다. 예, 예, 예. 아니 그 1년인가 밖에 안 됐잖아요. 1년인가 네, 밖에 안 1년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일단 선거에 나갈 때는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야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스가가 그 전에 이 총재 선거가 있기 전에 요코하마에서 그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 스가의 측근 중에 측근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스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는데도 압도적인 표차로 그 낙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얼마나 그 스가 정권이 인기가 없었는지 스가가 인기가 없었는지 보여주니까 네. 이번에 총재 선거 이후에 이제 총리가 바뀌고 총리가 바뀐 다음에는 그 중의원이 국회가 해산을 한 다음에 다시 10월 말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네. 하원 선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이 자민당에서 총재를 뽑는 것이 자민당의 국회의원 표가 가장 중요한데 예. 이 국회의원들은 인기 있는 사람이 수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중의원이 해산되고 다시 선거했을 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인기 있는 총재가 자기 지역구에 와서 연설 한번 해주고 네, 해야 네, 네.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사람이 다음번 총재가 되길 원하는데 스가는 워낙 인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 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가가 나올 때도 네. 아베 총리는 어쨌든 인기가 있었던 정치인이고 네, 오랫동안 네. 해왔던 네. 총리고 네. 그래서 스가도 나는 아베를 계승하겠습니다 하고 네네.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베에 이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네네. 생각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스가는 인기가 없었어요? 네. 스가 총리. 그 아베 자체가 그 아베노믹스 하면서 2019년까지는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네. 아베가 일본에서는 별로 그렇게 인격적으로는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인이에요. 일본 사람한테도. 하지만은 경제가 좋으니까 아베가 인기가 있었는데 2019년부터 경제조차 나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캔들이 겹치는데 경제조차 나빠지니까 아베의 인기가 떨어졌고 그때 이제 아베가 정말로 아파서 나갔는지 아픈 거를 아하. 핑계 삼아서 나갔는지 아하. 어쨌든 인기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나갔는데 인기가 떨어진 사람이 나가니까 그 다음 스가는 지지율 65% 정도에서 출발했거든요. 예.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코로나가 덮쳤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늘고 대처가 안 된다고 하고 막 우왕좌왕한 게 많았으니까 스가의 인기도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코로나 대처가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그 스가 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되리라는 것보다는 여론조사에서는 네. 네. 고노
네, 네. 어, 맞아요. 네. 그분이 뭐 그래서 분석도 많이 하고 도대체 될 누구인가? 거다, 뭐 될 거다. 기사 다 써놓고 지금 기사 과라고 고팠다고 언론사에서는 예, 어떤 예. 변수가 있었어요? 그 이런 현상 그러니까 여론 조사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총재가 되지 못하는 우선 그 선거는 이제 총재 선거였고 자민당의 총재를 뽑았는데 지금 자민당이 다수당이니까 예. 이 다수당의 총재가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되는 총리가 거거든요. 되는 거죠. 네. 총재 선거인데 총재 선거 이 총재 선거를 자민당 안에서만 하니까 여론에서는 고노 씨가 가장 높았지만 그 전에 스가 때도 그 이시바라는 사람이 여론에서는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시바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론조사는 고노하고 이시바가 1등 2등을 다퉜어요. 그런데 이시바가 고노를 밀기로 하고 자기는 안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1등 2등이 합친 거예요. 가장 높은. 하지만 그래도 고노의 지지율은 여론조사에서 50%를 넘진 못했고요. 한 45%지만 계속 1등을 유지했는데 하지만은 막상 그 선거를 할 때는 예. 그 국회의원이 382명인데 네. 이 382명 국회의원이 한 표씩을 행사를 하게 되고요. 예. 당원이 110만 명 정도인데 예. 이 110만 명 당원의 표를 이제 382표를 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둘 다 똑같이 하는 거 당원 반 네. 국회의원 반. 국회의원 반. 아. 네. 근데 여러 당원의 그 여론은 일반 여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반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당원에서도 한 45% 정도는 고노를 지지를 한 거예요. 근데 1차 투표를 했을 때 그 당원에서는 당연히 고노가 1등을 했지만은 네. 국회의원 쪽에서는 고노가 2등을 한 거예요. 아, 2등도 아니고 3등을 한 거예요. 국회의원에서는. 아. 그래서 국회의원에서 1등을 한 기수다 씨가 표를 다 합했더니 1차 투표에서 이제 한 표 차가 더 많게 된 거예요. 아. 하지만 50%가 넘지 않으니까 2차 투표를 하는데 이 2차 투표 때 원래 고노 측의 그런 시나리오는 1차 투표에서 당원 국회의원 표에서는 자기가 밀리더라도 당원 표에서 압도적으로 그 나오면은 그럼 또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인기가 많구나. 어. 그러면은 이 친구가 총재가 아하. 돼야 이 친구가 아하. 총리가 돼야 그렇겠죠. 내 선거에 그렇겠죠.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게 과거에 고이즈미 같은 네. 경우에 예. 당내에서는 전혀 총재가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안 했는데 아. 국민의 인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당내 여론도 확 바뀌어가지고 총재가 네. 됐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당심과 민심 이 달라서 보통 이제 외부 영입 정치인들은 당심 너무 많이 반영하지 마라. 난 조직 없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의 당심은 정말 바람처럼 변하는군요. 네. 아, 그러니까 아니 바람처럼 변하진 않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 인기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 이번에 고노는 1차 투표를 했더니 그렇게까지 압도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2차 투표에서 전혀 변수 이제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은 데다가 그 1차 때 고노 그 다음이었던 타카이치라는 사람하고 기시다가 네. 이쪽이 아베나 이쪽 우리가 생각하는 좀 보수적인 자민당 안에서도 예, 예. 이쪽이 그 타카이치하고 기시다 두 사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반대쪽에서 고노 한 명만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두 사람이 2차 투표에서는 연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고노가 안 됐습니다. 당내 입지가 재밌네. 약했군요. 고노는 당내 입지가 엄청 약했군요. 아, 말씀하신 그대로. 네, 아,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는 인기가 없었다. 네네. 그러면 일본은 선거를 할 때 만약에 우리 당이 이기면 총리는 얘입니다. 총재는 이 친구입니다. 네. 라고 미리 얼굴을 만들어 놓고 선거를 네. 해요? 아니면 선거 다 끝나고 네. 야, 우리 이겼어 이제. 야, 우리 당에서 총리 나온다. 누구 총리 시킬까? 이렇게 두 번째를 합니까? 그 총재가 그다음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 국민들은 네. 저 당을 뽑긴 뽑는데 누가 총리 될지 모르고 뽑는 거네요. 아니 총재는 알고 지금 총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알고? 총리가 될 거라는 거는 알죠. 그럼 총재 임기 끝나면 바뀌는 거고 네. 그거는 국민이 네. 뽑는 건 아닌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당을 만들어놨는데 이 네. 다수당 안에서 총재만 바뀐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거죠. 그러나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총재 임기는 몇 년입니까? 총재 임기는 4년입니다. 4년. 예. 4년. 그거 의원 선거 3년인가 4년인가 제가 네. 알겠어요. 네, 네. 의원 선거는 맞추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어서 이번에도 또 자민당이잖아요. 네. 몇 년째 자민당이에요? 그 자민당이 대부분의 기간인데 네. 1990년대 중반에 그 무라야마 다마라고 아시죠? 네. 무라야마 다마 그리고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라고 하는 그때 그 무라야마가 자민당이 아니거든요. 수상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 90년대 중반에 아시겠지만 그때도 90년대 초에 버블이 붕괴되고 계속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민당 인기가 폭락을 해가지고 자민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연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연정에서 그 무라야마라는 사회당의 당수가 그 총리가 된 적이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그 자민당이 정권을 잡았다가 예. 자민당이 정권을 또 놓친 것이 2009년에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자민당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민주당이 굉장히 그 아주 성장을 했어요. 야당이. 예. 그래가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민주당이 4년간 또 정권을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민주당이 운이 안 좋은 것이 그때가 그 글로벌 크라이시스 네. 있었잖아요. 경제가 당연히 안 좋았고 실업률 치솟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2011년에 3.11 대지진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대지진에는 어느 정권도 제대로 그 대응을 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인기가 그냥 정말 그야말로 정말 그 폭락을 네. 박근혜 정권 무너지듯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뒤에 그 한국에서는 국민의힘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시 네. 또 살아났죠. 예, 예. 네. 일본에서는 그 야당이 또 그 뒤에 분열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분열을 한 다음에 지금 야당이 굉장히 힘이 없고 인물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베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그 집권 말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없었지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아, 네. 당분간도 독주로 하겠네요. 그럼 자민당. 그러니까 정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자민당이라. 그러니까 자민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것인데 이제 다음번 중요한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굉장히 아베스가 이번 기시다도 별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50%가 예. 뭐 보통 안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에서 자민당이 지금보다는 의석수가 줄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과반을 유지하고 총리를 유지하는 집권당인 걸 유지하는 그거는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지역색으로 당이 나눠져 있었고 지금도 지역색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지역색 플러스 어떤 정책에 대한 노선, 보수냐 진보냐를 두고 이제 갈라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니까 난 저당 싫어. 그럴 네. 수 있고 네. 이념이 다르니까 난 저당 싫어. 네.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네. 일본은 뭐 야당이 지지부진하든 뭐든 네. 나는 자민당의 지역이나 네. 자민당의 이념이 싫어 하는 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왜 어떻게 그게 응집이 안 되고 그런 여론이 없을 수 있죠? 글쎄 말입니다. 그런 여론이 응집이 되고 그런 네. 분들이 모였던 것이 2009년도였었던 것이고 지금은 여전히 나는 정말 자민당 싫어, 나는 정말 아베 싫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국민 중에 30%는 돼요. 네. 근데 30%라면은 선거에서 지는 퍼센트잖아요. 선거에서 누군가가 51%를 가져가면 이기는 거니까. 그럼 자민당의 노선은 뭐고 싫어하는 노선은 뭐예요? 요약을 하자면 뭐 보수 진보로 나누거나. 뭐 거기에서는 한국처럼 보수 진보란 말도 쓰지는 않고요. 네. 보통 보수 진보는 쓰지 않고 이제 자민당이 내세우는 어떤 정책하고 민주당이 내세우는 어떤 정책인데 네. 거기에서 일본은 특이하게 공산당이 또 야당 중에서는 두 번째 네. 커요. 그래서 예. 공산당은 또 완전히 다른 노선이잖아요. 예. 이 공산당도 한 10% 정도 계속해서 지지하는 분들은 있고요. 근데 이 자민당과 민주당은 사실은 한국의 그 보수와 진보라 하더라도 사실은 경제정책 같은 거 보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보수적으로 상대가 무슨 세금 올리겠다 하면은 그걸 반대하는 거고 상대가 내리겠다고 하면 또 반대하는 것이지 예. 지금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둘 다 색깔이 없구나. 네네. 과거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일본도 그런 셈이고요. 단지 민주당 정권은 좀 더 이제 그 약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그런 네, 게 좀 더 강했고 네, 그런 데 좀 더 강하고 또 역사 인식 같은 거에 있어서는 좀 더 한국이나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이 많죠. 맞습니다. 그렇구나. 집값이 좀 많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야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쫙 갈라지는데 일본은 요즘 집값은 어때요? 그렇게요. 일본은 집값이 거의 뭐 요즘도 큰 변동이 없고요. 변동이 없어요? 네.
작년에 3억 하던 게 올해도 3억. 뭐 대출. 그렇습니다. 엄청 대출 많이 해준다고 들었는데 일본은. 네, 대출 규제는 없습니까? 대출 규제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대출 규제는 뭐 집값에 얼마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소득에 비례해요.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출을,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느냐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지금 이만큼 빌렸을 때 매달 이만큼씩을 갚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그게 통과되면은 이제 받을 수 있고, 그것만 통과되면은 집값의 거의 90% 정도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야. 그럼 소득으로 네. 이자만 갚을 수 있으면 돼요? 아니면 원금까지 30년 안에 다 갚으라 해요? 원리금을 다 30년 안에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소득으로 다 집값이 많이 안 비싸군요. 네. 놀라울 정도로 일본이 도쿄가 한국보다 싸요. 얼마나 해요? 그 도쿄에서 네. 와세다 대학에 굉장히 좋은 한국분 젊은 교수분이 오셨는데 네, 예. 네. 오자마자 도쿄에서 집을 사려는 거예요. 싸 보이니까. 네, 그 제가 좀 천천히 좀 기다려 보시라고 네, 네. 네, 좀 이것저것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예. 한국 서울을 보니까 한국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싸서 네, 너무 싸다고. 네, 그러니까 와세다 대학 교수들이 보통 도쿄에서 집을 살 때 대개 사는 집들이 이 가족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대개 한 7억에서 10억 사이에서 사요. 도쿄 안에서. 근데 7억에서 10억 사이에 서울에서 웬만한 사이 어렵죠. 네, 안 되죠. 그렇죠. 그분이 도쿄가 더 싸단 말이에요? 7억 정도의 그분이 산 집은 네. 그분은 지금 혼자니까 좀 작은 집을 사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한국 서울 같으면은 한강이 보이는 것처럼 네 바다하고 그 야경이 쫙 보이는 그런 곳에 아파트인데 네, 아파트 고층 아파트 그 얘기를 보통 하면 네. 그거 봐라 그러니까 한국 집값 거품 덩어리야라고 말할 때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네. 네. 이제 거품 덩어리라고 하면 본인이 불리해지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은 야 한국은 아파트가 주력이라서 잘 사는 사람들 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로 대표하지만 지금 일본의 아파트를 비교하잖냐? 아파트는 일본의 메인 스트림이 아니야. 일본에서도 부자들이 사는 동네면 그 단독주택 갖고 와봐 한국이랑 만만치 않을 걸 그렇게 반론하는 분도 있어서 저는 몰라서. 그냥 답 못하고 넘어갔어요.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도 그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네. 일본에서도 그 고층 아파트, 고급 아파트 그게 그냥 일반적인 트렌드 도쿄에서는. 그래요? 네네네. 일본도 네. 이제 아파트 선호? 네네. 아파트 선호입니다. 그러니까 딱 똑같은 이유일 것 같아요. 황금성이 좋다. 네. 그것죠. 네. 황금성이 좋고. 단독주택 관리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보안도 그렇고. 편리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네, 잠깐 제가 관심 있었던 이야기 들었고 이제 관심 없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좀 해봐. 네, 일본 요즘 경제 상황은 좀 네.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그냥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하고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네. 2019년에 미중 마찰 있으면서 전 세계 네.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랬다가 2020년에 코로나 있으니까 전 세계 경제가 바닥 까지 갔고 예. 그 뒤에 2021년 들어서는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은 페이스로 가고요. 단지 일본은 어떤 충격이 오면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그 충격을 크게 받아요. 크게 받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지금 노쇠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어떤 충격이 오면 또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장기 불황을 겪었으니까 예. 사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제가 좋았거든요. 그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확장하는 경제였어요. 네. 그때는 좋았는데 그 좋았던 기억이 6년은 있지만은 그래도 아주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 너무 많으니까 일본은 경제가 한번 어떤 충격이 온다 하면은 금방 소비자들도 이 소비를 확 줄이고요. 또 기업들도 투자를 확 줄여요. 네, 그러니까 내수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 많이 안 좋아지고요. 그런데 또 회복할 때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또 다이나믹하지 않거든요. 회복할 때는 또 아주 천천히 회복을 해요. 정말 보수적인 네. 경제나 정치나 정말 보수적인 나라네요. 그게 보세요. 국민성에 가까워요? 아니면 고령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보세요? 아니면 국민성에도 이유가 있고 또 네. 고령화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네. 우리도 고령화가 점점 되고 있는데 우리도 점점 보수화가 될까요? 저도 나이 드니까 뭔가 그 제가 얼마나 모험선호적입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 뭔가
보수적이 된다는 게 네. 그게 이제 뭔가 불안한 쪽으로 자꾸 전망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 예를 들면 낙관적이지 예전 같으면 야, 이 회사 잘 된대 게임 이번에 터졌대 그러면 당연히 사야지 라고 시작하는데 야, 이게 너무 고점 아닐까부터 시작해서 보통 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 드는 게 네. 이제 나이 들어가는 증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된 다음에 일본 네. 증시가 막 급락하고 있던데 네. 기시다 총리의 경제 정책이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일본 증시가 급락한 그때 한국 증시도 급락하고 물론 그렇죠. 유럽 증시, 물론. 미국 증시 다 급락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시다 그 총리의 경제 정책은 그렇게 지금으로 봐서는 큰 임팩트는 좋다는 쪽으로도 나쁘다는 쪽으로도.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지금 하는 것이 이제 성장에도 열심히 지원을 할 것이고 첨단 네. 산업 지원 계속 할 것이고 네. 하지만은 기시다 총리가 그 새로운 자본주의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네. 해가지고 이 새로운 자본주의에서 자기는 이제 양극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다. 네. 그래서 분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일본에서 새롭다거나 자민당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자민당이 그 2012년에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이미 자민당에서 그 분배 문제, 양극화 해소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추구를 많이 하고요. 기업한테 임금 올리라는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압력도 예.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민주당 정권이 이걸 가지고 자민당 정권 하에서 양극화 굉장히 그 커졌다, 격차 커졌다. 그리고 그 하위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고 그것 예. 때문에 일본 전체 경제도 안 좋아진다. 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고 하니까 일본 경제도 안 좋다는 것이 그때 연구 논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때 민주당 정권이 이걸 많이 호소해가지고 예. 정권을 잡았거든요. 예.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좋아지지 않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 자체가 나빴고 3.1 네. 대지진이 있었고 그 뒤에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때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이제 세계 화살 이런 예. 식으로 나왔지만은 예. 동시에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극화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더 커지면은 일본 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 기조를 이어왔는데 그 기조를 이어오는 중에 뭐 별로 이렇게 강조되지는 최근에 않았는데 분배 네, 문제가 네. 이거를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서 최근에 또 코로나가 있으면서 양극화가 또다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코로나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그 소상공인 중에서 예, 또 예. 별로 이렇게 그 자본의 기반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이니까 이 정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디가 자기 몸에 제일 온도가 맞은지 아는 것처럼 정치가니까 네. 그 흐름을 읽으니까 아 지금은 네. 이제 양극화가 문제다 하니까 이제 분배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뭐 많이 달라졌네라든가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을 때는 시장이 금방 반응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재가 선출되고 그다음에 그 의회 선거가 다시 있고 난 뒤에 예. 총리가 새로 선출되니까 네. 그 총재가 선출됐을 때 이 총재의 당이 다수당이 될 거라는 게 확실하면은 예. 이 사람이 총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아베 같은 경우에는 2012년 9월에 그 총재가 됐는데 이미 그때 이 사람이 총리나 마찬가지 네. 위치가 예. 된 거예요. 예. 총리가 된 거는 이제 3, 4개월 더 있다 총리가 됐지만 이 사람이 총재가 되자마자 일본 엔화가 절하가 되고 아하. 일본의 그 주식이 급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는 워낙 임팩트가 있었어요. 아베노믹스라는 거는. 아베노믹스. 그 예. 이전에 없던 정책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는 기존의 자민당이 가지고 있던 정책에서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건 없고 경제 지금 당장 주는 임팩트도 없습니다. 그 분배, 저도 기사들을 보면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시다 총리의 그 경제 정책이라는 게 네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 네네. 근데 분배를 강조한다. 네. 그래서
분배를 강조하는 거하고 아베노믹스하고 뭐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둘 다 좋은 건 다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정적 급성장. 내심이 뭘까? 진짜 그러니까 네. 아베노믹스의 계승과 네. 분배 중에 네. 방점을 두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게 저는 서로 대립하거나 하지 않는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자체에는 분배는 없어요. 아베노믹스의 1, 2, 3. 예. 이 세계 정책에는 분배는 없지만은 네. 아베 자신도 분배에 대해서는 얘기를만 했거든요. 그리고 기시다도 이 아베노믹스를 계승을 하지만은 이 아베노믹스에서 계속해서 아베노믹스 1, 2, 3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분배를 얘기하지만은 분배가 약했죠. 근데 이 기시다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지만은 조금 소리가 약했던 분배를 조금 다시 더 강조한다. 소리를 키우겠다. 아, 그 네. 정도. 네네. 기본 네. 틀은 비슷한데 여기서 네. 분배를 약간 더 강조한다. 네네. 예를 들면 거기서 예를 들면 상징적인 정책이 뭐예요? 그리고 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하겠다는 네네. 게. 그러니까 그 저도 몰랐는데 저도 배신감을 느꼈는데. 네. 그 일본에서 1억 엔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사에 그런 용어가 있더군요. 네. 진짜. 그 소득이 1억 엔을 넘는 사람들의 세율,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세율을 봤더니 그 사람들이 소득 1억 엔 이하의 사람보다 세금을 세율이 더 낮다라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근로소득세의 세율 만든 거하고 높아질 거 아니에요? 또 돈 많이 벌면? 주식에서 그 양도세, 주식에서 예, 예. 이익을 봤을 때의 세율하고 네. 또 이자소득의 세율하고 예. 세율들을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1억 엔이 넘는 사람들은 한국 돈 10억이니까 예. 1년에 소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근로소득세보다는 다른 곳에서 오는 소득이 더 많겠죠. 그런데 예. 그쪽의 세율이 그렇게 이제 높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세율을 조절해가지고 네. 이 소득이 더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도 법인세 내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법인소득세 내고 하는데 기업이 그 자기들의 그 이익 중에서 노동자에게 주는 부분을 늘리는 기업이라면은 세금을 낮춰주겠다. 그거 우리 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거 뭐 맞아요. 근로소득 뭐 배분율 뭐 이래서 네. 뭐 아무튼 뭐. 네.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지금 뭐 몇 퍼센트 일본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를 높인다. 예를 네네. 들면 네네. 그러면 뭐 네네. 배당 받는 세율을 높인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네네. 그러면 일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엄청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좋지 않죠. 근데 이제 이 기시다가 이걸 하면서 플랜을 쫙 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겨우 이제 내가 겨우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것이 기자회견에서 회견하면서 1시간 뭐 20분 정도 회견하면서 기자들을 질문하면 답하고 하는 와중에서 이게 나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지 세율을 뭐 주식의 그 소득에 대해서 뭐 세율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건 없었고요. 구체적인 건 네. 아직 아니고. 근데 이제 일본에서 당연히 주식을 하는 분들 주식시장에서 이 3프로TV에서도 주식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네. 예. 네. 일본에도 당연히 이런 이제 유튜브 같은 게 있겠죠. 예. 네. 거기에서는 당연히 걱정하시고 싫어하시더라고요. 세금을 많이 걷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네. 3프로TV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아, 이렇게 성공한 건 없을 거예요, 아마. 아, 그렇군요. 일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게 없나 봅니다. 즉 배당을 받아가든 이자소득이 되든 연간 우리나라는 2천만 원, 앞으로는 1천만 원 넘으면 네. 그냥 근로소득으로 보고 그 소득이랑 합쳐서 고율의 소득세를 매겨버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 그게 한 10억쯤 되면 월급이든 뭐 이자소득이든 네. 배당소득이든 네, 똑같이 네. 반이 대략 반이 세금인데 네, 네. 일본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네. 그게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딱히 모르는 게 뭐 예. 조세 쪽에서 전공이 그렇게 안 벌어보셨으니까 네. 그렇게 안 벌어봤거든요. 제 그 소득에서는 변화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네, 네. 제 소득 수준에서도 그동안 일본은 계속 세율을 높여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 뭐 이런 것도 제 소득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배우자 공제를 매년 받다가 한 2, 3년 전부터 예. 배우자 공제가 없어지더라고요. 아, 소득 높으니까. 네. 하지만 뭐 1억 엔에는 턱도 없죠. 아, 그래서 네. 야, 여기 이렇게 바뀌면 이제 일본도 배당을 기업들이 슬슬 안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해봐야 세금만 반이 내고. 세금으로 날아가니까 그렇죠. 그냥 회사에다 묻어다. 네. 뭐 이제 네. 이렇게 되겠죠.
한국이 먼저 해봤더니 그랬거든요. 네. 일본 경제는 진짜 이제 아베 총리가 처음 나왔을 때 아베노믹스 할 때 잠깐 반짝했다가 네. 그 이후로 계속 예전에도 지지부진했고 네, 네. 지금도 지지부진한데 네, 네. 앞으로도 지지부진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어? 그 일본 경제가 한국인의 눈으로 볼 때는 지지부진했지만 네. 그 안에서 또 보면은 거기에서도 계속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했거든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 네. 5년 정도 그때는 좋았고요. 그때 좋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1991년부터 떨어지던 도쿄의 집값이 2005년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15년 동안 떨어지다가 2005년부터 아. 그러니까 2005년, 6년, 7년 이때는 그 경제가 좋았었고 그리고 또 아베노믹스 하고 나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도 경제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네. 좋았고 그러니까 좋았던 시기도 있는데 이 좋았던 시기하고 나빴던 시기를 다 평균을 내가지고 매년 그 실질 GDP 성장률을 만약 계산한다면 그게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지지부진한 거죠.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좋은 시기가 있다가 또 안 좋은 시기가 있다 하면서 한 뭐 1% 정도에서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제가 당분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예, 그 재미있는 네. 예. 그 거를 말씀드릴게요. 하지만은 일본이 고용은 좋아요. 고용 상황이요? 네네네. 고용은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게 일본에서 고용이 가장 나빴던 것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하고 예. 그때가 가장 한번 나빴고요. 예. 그 뒤에 또 한번 나빴던 것이 2009년하고 2010년.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안 좋을 예. 때 2010년인데 2012년, 13년부터 고용이 좋아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지금은 얼마나 좋으냐면은 한때 한참 좋을 때 2017년, 18년, 19년 때 한참 좋을 때는 정사원을 뽑을 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트타임 임시직이 아니라 네. 정사원에서도 사람이 모자란 시기가 있었고요. 이때는 그 동경신에 가가지고 그 레스토랑 체인 있죠. 네. 뭐 전국적인 아주 거대한 대기업 체인이 아니고 네. 한 뭐 그 동경 근방에 한 5개, 6개 레스토랑 가지고 있는 그런 체인에서도 네, 네. 예. 사람을 구할 때 밖에다 이렇게 사람 구합니다 할 때 정사원 구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구하는 게 네. 아니고 정사원이라고 안 하면은 아예 지원도 안 하고. 네. 근데 지금은 전체로 보면은 사람이 모자라요 여전히. 근데 정사원만 보면은 100명이 정사원 자리를 원한다면은 정사원 자리는 지금 88개 정도. 네. 그러니까 정사원은 이제 구직자가 더 많은 거죠. 12%. 아. 근데 이걸 그 정사원 플러스 뭐 그 임시직이라든가 다 하면은 네, 계약직이라든가 하면은 여전히 그 사람이 모자라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예. 일본에서 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데 너무 이제 취직이 잘 돼가지고 예. 대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내가 그냥 4학년만 돼도 내가 골라서 직장을 취직하니까 네. 굳이 뭐 우리처럼 학점 열심히 하고 토익 공부 이렇게 할 필요 없어도 그래서 옛날처럼 대학의 낭만이 넘친다. 다시. 그래서 그냥 뭐 서클 활동하고 뭐 이렇게 신나게 놀아도 4학년 되면 다 취직하고 맞나요? 그런 네,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있던데. 와세다 대학도 그래요? 네. 공부 안 하고. 네. 일본 학생들 공부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교수로서 아까 이제 나이 들면은 사람이 뭐 이렇게 변한다고 네, 하잖아요. 네. 저도 젊을 때는 막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했거든요. 예. 나이 드니까 학생들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 공부 안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고맙다고요? 네, 고맙죠. 그러니까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저도 막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근데 학생들이 너무 천천히 하니까 그렇죠. 이제 좋은 교수님들은 그래도 막 열심히 하죠. 네. 근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그런 그렇지. 식이고 공부 또 열심히 해봐야 그게 뭐 사회생활에 큰 도움 안 되고 좋은 회사 취직해봐야 다 인생이 무상이고 지금의 일본은 한국만큼 경쟁이 또 심하지가 않. 그러니까 우선 그 취업할 때 물론
좋은 기업, 뭐 일본선 상사, 와사다 같으면은 뭐 상사 이런 데가 제일 인기가 있는데 예. 상사라든가 뭐 월급 많이 주는데 이런 데는 들어가기 어렵죠. 경쟁이 있죠. 하지만은 그냥 웬만한 뭐 대기업이다, 중견기업이다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큰 경쟁이 없기도 한데 또 대학을 들어갈 때도 고등학교 단계에서 대학 들어갈 때도 또 그렇게 그 경쟁 한국만큼 경쟁하진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됐을까 일본?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한국처럼 깨달은 것 같아요. 뭐 서울대학 나와야 동경대 나와야 사람 사는 거 비슷하다는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대 때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가는 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어요. 예. 근데 일본은 이미 20년, 30년 전에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적게 된 거예요. 웬만큼 살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굳이 그냥 웬만한 대학 들어가가지고 웬만한 데 취직해가지고 그냥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웬만한 거 가지고 웬만큼 산다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막 악착같이 뭘 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에 그 이제 전학을 가게 된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차이가 부활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동이 뭐? 그러니까 부가 뭐죠? 운동부, 테니스부, 서클, 네네 서클, 서클이 한국에서는 오직 공부만 해야 되고 또 그런 서클 활동은 생활기록부를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이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걸 애들이 막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부럽다. 회사들이 나중에 사람을 뽑을 때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서클 활동 한 것도 많이 학점 안 봐요. 능력을 봅니다. 일본 학생들이 왜 공부를 안 하냐면은 대부분의 기업이 학점을 안 봐요. 학점을 아예 내라고 안 해요. 뭘 보고 뽑아요? 인터뷰를 여러 번 하고요. 그냥 인터뷰하고 인터뷰를 한국보다 더 많이 해요. 여러 번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부활동 한 거 물어보고 또 나중에 이제 마지막 4학년 때는 1년 동안 졸업 논문 쓴다고 재미라는 데를 들어가는데 어떤 재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세미나라는 데를 들어가는데 어떤 세미나에 들어가서 어떤 논문을 썼고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요. 주로 그렇게 너무 좋겠다. 아 근데 이게 또 항상 장점이 또 단점이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많이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볼 때 한국 젊은이들, 한국 유학생들 보면은 막 너무 똑똑하고 너무 공부 잘해요. 너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네. 일본 학생들도 그래요. 일본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 왜 이렇게 공부 잘하냐고 왜 이렇게 잘하냐고. 근데 한국 학생들은 그렇게 똑똑한데 반해서 일본 그러니까 DNA 상의 어떤 그 IQ는 비슷하겠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데 일본 학생들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는 그 과거에는 막 노벨상도 많이 배출했고 이랬는데 점점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진다. 네. 걱정을 걱정.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그 사람이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도 IT 쪽은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지만은 일본은 특히 고급 인력이 특히 모자라요. 고급 인력 공부 안 하니까.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고급 인력이라고 판단된 사람은 일본에서 영주권 얻기가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스펙을 갖추면 고급 인력입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그 IT 쪽의 어떤 개발자? 코딩, 개발자라든가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건 한국에도 그냥, 모자라요. 그냥 학력만 높으면 일본에서는 저기 점수를 많이 줘요. 석사, 박사 이런 거요? 네. 그걸 했어도 그 이민 심사 같은 걸 할 때 점수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석사면 몇 점, 박사면 몇 점 그런 점수가 있어요. 일본은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급여 차이가 많지 않나 봐요. 네, 그게 참 저는 그러니까 공부 안 하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 막 되게 싫어하시죠.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식년 나왔지만 안식년이 결정되고 나서 제가 나오기도 전에 아내는 6개월 전에 먼저 나왔어요. 한국 가고 싶어서 일본이 너무 싫어서 일본을 되게 좋아하고 저희가 처음 일본 갔을 때는 막 월드컵 공동 개최하고 겨울 연가 인기 있고 막 용사마 하고 그럴 따라서 굉장히 좋은 막 환경 속에서 일본 생활 시작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너무 관계가 안 좋고 막 일본이 이상하게 변하고 하니까 너무 싫어서 6개월 전에 먼저 올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지금 일본 얘기를 막 우리가 하잖아요. 가끔 저는
왜 우리가 일본 얘기를 해야 할까, 일본 경제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뭔가 한국에 참고되는 게 있으니까 네. 주식을 하는 분들도 아 일본에서는 보니까 이런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더라 하면 네. 참고가 되겠죠. 네. 그처럼 참고가 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일본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그게 한 80%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가 되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리고 초봉 같은 경우에는 90%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아, 90%요? 거의 분류 차이가 안 나네요. 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 그러니까 한국보다 대기업 임금이 낮아요, 사실. 아. 그 초봉은. 아. 근데 이제 자기가 퇴직할 때 할 때까지 받는 그 연봉을 하면 한국보다 높아지죠. 그러게. 초봉은 이제 더 낮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시다가 기자회견 하면서 중소기업 과 대기업 간의 격차도 자기가 눈을 뜨고 보겠다. 네, 그러니까 그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 후려치기라고 하나요? 단가 후려치기. 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기가 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한국이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약하니까 중소기업이 임금을 많이 못 주는 것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대기업에만 몰리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고요. 취업 나야지.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한국도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 못하고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중소기업이 그냥 저절로 강합니까? 아니면 강하니까 단가 후려치기를 하면 니네한테 안 줘. 그러면 못 주니까 단가 후려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의 품질이 일본이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건데 네. 왜 일본은 좋고 우리는 안 좋은지요?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일본은 그 한국, 중국이 있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쟁자가 있기 전에 먼저 유럽하고 미국을 상대로 또 일본 자체도 굉장히 그 큰 시장이었고요. 일본에서 뭐 혼다나 도요타라든가 소니라든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생겨나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데 예, 예. 그때 또 일본은 그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도 또 외국에 진출을 많이 할 수가 있었고요. 성장을 할 수 있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게 뭐 하나가 그 될 것이고요. 한국은 나중에 이제 현대도 성장하고 삼성도 성장하고 거기에 맞춰서 중소기업도 납품기업도 성장을 하지만은 그때 이미 한국은 굉장히 강력한 그 국제 경쟁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네네. 처음부터 경쟁하면서 시작한 예, 거고. 예. 그런 네.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제자 일본인 제자들 중에 중소기업에 있으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애도 만나봤고 예. 또 대기업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에서 납품을 받는 애도 만나봤는데 네. 그 거기도 이제 후려치기 있거든요. 있겠죠. 매년 그 납품 단가 낮춰라. 근데 그게 양쪽이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눈에 빤히 보인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얻는지, 이 납품 기업은 얼마나 이익을 얻는지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걸 나눈다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대기업이 자기네 영업 이익률을 한 7% 정도에서 유지를 한다면은 예. 중소기업한테는 한 4, 5%가 유지되도록 이제 그 납품 가격을 정한다는 거예요. 2%만 유지시켜 줘도 살 텐데 왜 4, 5%를 그러니까 유지시켜 줘요? 어느 정도의 지금까지 자기들을 해 왔던 아까도 그 안 좋은 점이지만 아버지 오부치, 딸 오부치 그냥 찍어주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끊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그 회사인데 일본 지점에 한국인이 지점장으로 오는 경우가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납품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를 받고 싶은데 네. 자기 일본인 직원들이 이 기업하고는 20년간 거래했기 때문에 못 바꾼다. 네네 아. 이렇게 한다. 20년간 거래했으니까 이제 바꾼다. 그러니까요. 네. 한국인 그 비즈니스맨 입장에서는 아. 이쪽으로 바꾸면 확실히 우리한테 유리한데. 네. 네. 근데 이거를 왜 이제 네.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저쪽으로 바꿔서 더 유리한 어떤 게 있다면은 네. 지금 거래하는 여기에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좀 저 바꾸려고 하는데 네. 좀 낮춰봐라. 네, 낮추든지 기술을 올리든지 그걸 이제 같이, 그러니까 같이 상생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한국보다는 같이 움직이는 거, 대열에서 이탈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
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일본의 그 주식 시장도 네. 비슷합니까? 제가 예전에 일본에 출장 갔을 때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거예요. 출장 갔는데 무슨 IR 박람회 같은 걸 갔는데 주주들이 기업들이 주주들을 이렇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십시오 할 때 배당을 얼마 줍니다. 이걸 굉장히 간과하고 제일 인상적인 우리 회사 주식 쌀 회사였는데 쌀을 할인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면 네. 주주들한테 쌀을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네.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현물을 주고 네. 뭐 아니면 할인해주고 상품을 네. 할인해주고 하는 네. 게 있던데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주와 기업들이 굉장히 네. 그것도 오래가는 관계로 투자를 하나. 그러니까 투자도 조금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말고 그런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중소기업 관계처럼 내가 한번 믿고 10년 간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네. 주식 거래도 귀찮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오래 가지 기관 투자가나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은 네. 일반적인 아. 그 뭐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 네. 개미 투자가는 일본도 여전히 뭐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진 않죠. 아. 근데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그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고 네. 서로 상생을 하면 새로운 기업이 살아날 수 생길 수가 없어요. 저 관계를 뚫고 들어가서 내가 납품해서 해야 성장을 하지. 어차피 쟤네들은 200년째 쿵짝이면 내가 이 기술 개발하고 싶겠으며.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항상 보면서 진짜 고민되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거는 한국의 장점인데 단점이기도 하고 이건 일본의 장점인데 단점. 아하. 일본에서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아. 그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아, 우리도 바꿔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일본에서 많이 깨진 게 일본의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재벌처럼 일본의 재벌이 그 붕괴된 건 아시잖아요. 메가덱 정부 들어오면서. 근데 그 뒤에 이 깨진 이 기업들이 독립된 기업들이 재벌에서 깨진 기업들이 스스로 서로 이제 상대 편의 주식을 삼으로써 네. 스스로 연결이 된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걸 계열이라고 했는데 예. 이 계열이 버블 꺼지고 일본의 그 산업이 경쟁력을 잃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계열은 또다시 깨졌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아주 긴밀해지면은 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고요. 네. 또 너무 경쟁이 심해지면은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중용이라는 게 네,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어렵네. 네. 아. 참 어쩜 그렇게 다르죠? 다른 물건너인데 일본하고 우리는 참 달라. 많이 다르긴 네. 다른 그래서 아유, 정말 달라. 제대로 우리 아유 안 맞아 이렇게 볼 수 있고 합쳐놓으면 다 있는 거예요. 일본은 안정이 다 있는 거야. 되게 신기하더라고 항상. 굉장히 우리랑 비슷할 것 같은데도 너무 다르니까 신기하더라고. 아 그리고 한국도 일본도 미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예. 네, 일본은 그 서구하고 관계를 맺은 것이 미국이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이전에 독일이나 영국, 예. 프랑스하고 맺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또다시 장점과 약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불평등 문제, 그 양극화 이거에서는 예. 미국이 굉장히 안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이 그런 미국의 모습을 또 한국은 굉장히 미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예. 저는 가끔 이렇게 토론 같은 걸 볼 때 저게 미국 입장에서 맞는 말인데 저게 바로 미국이 추구하는 효율성인데 하지만 저 효율성 때문에 지금 막 또 저렇게 그 트럼프 정부에서 백인들이 막 의사당 난입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생기고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고 장점과 단점들을 유럽 케이스도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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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관계는. 그렇죠.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기시다 정권으로 네. 바뀌면. 사실은 제가 네. 몇 분 안 남았죠. 예. 한 5분 정도 더. 5분 정도? 네. 네. 그 약간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네, 해주시죠. 해볼까 하고요. 예. 예. 네. 그 아, 참 답이 없어요. 그 이번에 일단 그 내각을 보면은 내각에 그 관방장관, 그러니까 총리 다음 순위가 관방장관인데 네. 관방장관이라든가 뭐 경제산업성 예. 장관이라든가 또 수출 규제는 경제산업성에서 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새로 그 경제 안전보장이라는 그
그러니까 부처는 없지만은 그냥 장관만 세우는 게 있어요. 옛날 한국 무임서 장관 이런 것처럼 예. 경제안전보장 이런 게 있는데 이 장관들이 전부 다 우연부 강제성 같은 걸 부인하고 굉장히 이제 극우로 우리가 볼 수 네. 있는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입각을 한 거예요. 포진해 있어요. 네네. 아이고. 이 당 쪽에서는 유일하게 옛날 후쿠다 총리의 아들이 여기도 아들인데 네. 아들인 후쿠다 씨가 당 쪽에서 이제 총무로 예. 총무 회장이죠. 총무 회장으로 예.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만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조금 노선이 다르죠. 예. 고노 씨도 조금 그쪽 입장에서는 노선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고노 씨는 이번에 완전히 당 쪽에서도 이 당 3역, 4역이 아니라 훨씬 더 밑에 있는 자리를 맡게 됐고요. 네. 또 고노 씨를 밀었던 이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뭐 그 파에서는 아무도 그 기용이 되지 못했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시다 자체는 좀 뭐랄까 유화다고 할까요? 예. 아베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네. 하지만 내각 자체는 굉장히 이제 아직도 극우의 냄새가 네, 나는 이런 게 있어서 답이 없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저런 모양이면 그러니까 한국은 항상 저는 그걸 우리한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전략은 뭐가 돼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근데 그게 너무 없단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국에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묻지 않으니까 계속 정책이라는 게 막 혼란 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안부 같은 경우에 합의를 파기한다고 했다가 합의는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는 인정하지만은 하지만 그 저거는 해산한다. 왜? 그 뒤에 다시 또 이거는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거를 존중한다. 이것도 계속 바뀌고 증용공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행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아 그럼 이제 2 플러스 1으로 하자. 뭐 2 플러스 2로 하자. 일본에 또 제안을 하고 또 그 일관된 어떤 그 태도를 한국 사회가 보여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본 너희는 상관없어. 너희는 우리의 적이야 해서 일본하고 싸울 것인지 아니면 또 일본하고 화해할 거면 얼만큼 할 것인지 네. 양보할 거면 또 얼만큼 할 것인지 하는 거를 한국 사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100% 우리가 아하. 일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느 정권도 뭐 100% 지지반 정권 없으니까 네. 어느 정권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정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의 기조다. 이게 이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걸 묻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계속 우왕좌왕하니까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점이거든요. 한국의 입장이 뭐냐? 네.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달라지냐? 정권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 정권 안에서도 계속 달라져요. 국민들에게 비난받을 용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이라는 게 제가 메르켈 총리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분이 보면은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더라도 이것이 독일의 가치다 네. 하는 거는 얘기하거든요. 이게 독일의 내가 믿는 독일의 가치다. 나는 이거를 이제 추진한다. 이 정책이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퇴임할 때까지도 뭐 굉장히 높은 인기를 얻는 총리가 됐는데 이런 뭐랄까요 일관되게 이것이 대한민국의 가치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추구한다 하는 거를 뚜렷하게 얘기를 정치권에서 해주고 리더들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 자체를 겁내해요. 그러겠죠. 반일 감정을 이제 지지율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욕구도 계속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죠. 아, 그게요. 하여튼 뭐. 국민들이 공부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정치인을 바꾸려고 하면 안 바꾸더라고요. 네. 저희가 3프로 TV를 하는 이유도 국민들이 공부를 해서 야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정치권에게 얘기하면 또 정치권은 야 우리 국민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라고 하면 또 달라질 텐데 모르겠습니다. 서로 만나야죠. 뭐 비난받을 용기를 갖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향해 걸어오고 또 국민들도 스스로 공부를 해서 또 감정과 이성이 만나는 점을 또 찾고. 그래야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네. 하시려고 안식년을 신청하신 거죠? 언제까지 안식년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예. 제가 쓸 수 있는 와사다에서 정년 전에 쓸 수 있는 남은 게 2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한국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세요?
네. 아, 자주 좀 오셔서. 자주 모셔야 되겠네요. 아, 일본 마스터를 좀 해봅시다, 그럼. 네. 예.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의 박상준 교수님 모시고 오늘 백브리핑 역사상 가장 길게 10분 남았는데요. 저희 그 10분 동안 인수인계 안 됩니다, 지금. 글로벌 라이브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글로벌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백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예. 자, 와세대대학교 박상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